안녕하십니까. 여의도 박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짜 6월 12일입니다. 현재 시각 오전 10시 24분이고요. LS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에서 매도세가 나와주면서 마이너스 3% 가까이 하락 중이고요. 종가는 28,250원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유에서 500만 주가 나오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고 있고요. LS 머트리얼즈 관련해서 여러분들 적정 주가나 대응 방법이 있어서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익절이라는 걸 해야 될 때, 매도를 해야 될 때, 어느 구간에서 익절을 해야 되는지, 어느 부분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목표가는 얼마인지, 어느 부분에서 다시 물을 타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목표 주가에서부터 움직이는 흐름까지도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때 우리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세력이 있는 주식인가요? 세력이 없는 주식인가요? 우리가 세력이 있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네 가지로 확인해 볼수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거래량으로 확인해 볼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캔들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패턴으로 확인해 볼수 있고요. 네 번째는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셨으면 아실 겁니다. 상승 각도에서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작년 12월 12일 날 LS 머트리얼즈가 상장하고 나서 굉장한 상승 탄력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설거지 패턴이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반락했죠. 그러면서 현재 어떻나요? 밥그릇 패턴을 만들어주면서 어느 정도의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가 지금 세력들의 평균 단가 정도인 가격대를 터치하고 나서 지금 어느 정도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된 ESS죠. 울트라 컵캐시터가 최근에 부각받으면서 LS 머트리얼즈뿐만이 아니라 LS 그룹 전체 주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관련 주가 계속 부각받으면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날씨 어떻나요? 굉장히 덥죠. 에너지 관련은 무더위에도 관련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나 올라갈 수 있는 재료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께서 대응이라는 걸꼭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고요. 지금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 차트상 안에서 저점 자체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플래그 패턴을 그려놨을 때 상승 고점을 찍고 지금 지지라인을 터치한 후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4년도에는 에너지 관련 주들이 굉장히 많이 오를 것입니다. 가장 큰 이슈는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에도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LS 머트리얼즈 물량 간수 잘 하시면서 분할로 대응하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머트리얼즈를 보시게 되면 대차 잔고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대차 잔고가 여러분들 뭐죠? 5월 13일부터 5월 24일까지 보시게 되면 만주대에서 놀고 있던 대차 거래 잔고가 지금 80만 주까지 늘었습니다. 대차 거래 잔고는 뭔가요? 공매도를 칠수 있는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공매도는 뭔가요? 주식이 하방하는 거에 베팅하는 거죠. 대차 거래 잔고가 늘어난다는 건 여러분들 살짝 부정적으로 볼수 있는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공매도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관심을 받으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돈과 세력들의 돈이 같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상승결이 날 겁니다. 아, 박 과장님, 개인들이 매수하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을 올리기 위해서는요, 개인들의 신용 물량이 됐던, 스탁론 물량이 됐던, 기관 물량이 됐던, 전체 물량이 매수세로 가담해야 주가를 상승결이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나요? 주식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매수하는 매수자가 많으면, 즉 사는 사람이 많으면 주식은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고요. 파는 사람이 많으면, 매도자가 많으면 주식이 내려가게 되어 있는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이 같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상승 견인시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밑에서 크게 박스권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이 앞전에 많이 들어와 있고 세력들의 평균 단가가 3만 원 중반대에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대 저항대를 뚫었을 때는 여러분들 더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거래량이 실려주면서 상승 고점이 나왔을 때 어떻나요? 우리가 분봉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15분봉으로 보셨을 때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때 중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요? 박 과장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요, 여러분들? 거래량이 실려주면서 세력들이 돌파를 한 구간들입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저가 노래를 했죠. 이제 그 상승 탄력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는 시작점에 정확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실 때는 손절가를 26,500원 정도로 잡고 꼭 대응하셔야 되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봤을 때는 37,000원 이상까지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1차 목표가는 우리가 31,000원 정도에 잡고 대응해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대응해 보시면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고요.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주가가 내려갈 때마다 계속 분할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분명히 판단되고 있습니다. 나는 매수 타점이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나는 주식 얼마 안 했다. 주린이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박과장 개인 번호입니다. 010-4674-5131호 LS라고 영어 두 글자만 문자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타점 정확하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물려 계신 분들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대응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LS 머트리얼즈 관련해서 시나리오 본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거든요. 박과장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만든 시나리오 본입니다. 기업 전망에서부터 투자 전략, 매도 전략까지 주담이랑 직접 통화까지 하면서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자료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자료들 꼭 받아보시고 시나리오 짜셔서 대응해 보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대응 자료나 아니면 타점 받아보시는 거에 대해서 올라가는 거라도 꼭 지켜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직접 보시고 경험이라는 걸 해보신다라고 하면 박과장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가 더 생길 거라고 판단됩니다. 분명히 좋은 결과 있고 보호해서 500만 주는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주가가 단숨에 올라간 만큼 조정은 필수로 필요한 겁니다. 조정 없이 올라가는 주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명심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소중한 경험을 하시고 실력을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100%로 대응하거나 뇌동매매를 한다 이런 분들은요 여러분들 도박입니다. 도박. 주식은 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력이 나가는 힌트도 있고요. 세력이 들어오는 힌트도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하실 때는 어느 정도의 공부와 어느 정도의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지켜서 매매하신다라고 하면 손실 없는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시나리오 정리본 관련해서 필요하신 분들은요. LS 머트라고 제 번호로 문자 주시게 되면 시나리오본 바로 문자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LS 머트리얼즈 주주님들이랑 통화해보면서 느낀 부분은 자, 지금 물려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나리오본은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주가가 다시 내려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올라갔을 때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팔고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지 부분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저점은 이미 높아졌고요. 여러분들 적상병이 나왔잖아요. 적상병이 나오고 나서 이 정도의 조정은 괜찮습니다. 밑에 구간까지 조정이 와도 괜찮아요. 우리가 만약에 가격이 27,000원대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때부터 분할 대응으로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이 주식이 세력주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는요. 다음 주죠. 오늘이 6월 12일이니까 6월 3주 차에는요. 우리가 미국에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잖아요. 6월 22일 날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니까 그 전쯤으로 해서 장대 양봉, 그저께 나왔던 장대 양봉 하나 더 나올 겁니다. 지금 절대 매도 구간 아니고요. 박과장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매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타점 정확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LS라고 두 글자 문자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나는 종목을 갈아탈 거다 하시는 분들은 좋은 종목 무료로 하나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력주 종목 제공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4월부터 계속 발굴한 종목이고요. 단기간에 60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만큼 밑에 보시면 대표 매집 세력주 한개 대기 중이라고 보이시죠? 7% 정도의 자사주 매입이 이미 완료되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중국발 수천억 대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바닥 자리 4,000원 구간에서 공격형 매집과 하락형 매집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300% 정도 폭등 자리에 있는 좋은 위치에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건 여러분들 100% 올라가는 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수익 중장기 대비해서는 100%에 가까운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박과장이 안내해드리는 세력주 받아보신다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께 100번 말씀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눈으로 보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세력주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박과장이 직접 기업 탐방까지 완료를 하였고요. 주담이랑 통화까지도 다 완료한 그런 완벽한 종목입니다. 창사 이래 2천억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급등이 나왔지만 주가가 단기간에 반락하면서 80억 원 정도의 적자를 기록했던 회사이고요. 2천억 매출에 80억 원 적자를 기록했던 회사가 지금 현재는 1조 원 매출에 분기 매출이 2천억에 달합니다. 지금 AI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옆에는 원전이 들어오고 데이터센터 관련해서는 통신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통신 관련 주인데 중국발 수천억대 수주가 들어오는 부분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면서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안내해드리는 세력주 종목 지켜보신다라고 하면 분할 투자로 접근했을 때 최하 50% 이상의 수익은 제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박과장이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이기도 하고요.
이런 세력주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돈을 주고 살 수도 없는 종목이고, 박과장의 노력을 통해서 발굴한 종목이기 때문에 분명히 큰 수익 줄 거라고 박과장은 장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죠? 010-4674-5132로 세력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주시면 제가 전화드려서 바로 종목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로 세력주 안내해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문자 많이 주셔서 만약에 손실 죽인 부분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올라가는 거라도 꼭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작년 6월 달에 STX라는 종목으로 453%라는 수익을 냈던 만큼 여러분들께 세력주 종목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종목 제공해드리면 바로 매수로 대응하기보다 앞으로 순환매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좋은 타이밍에 잘 매수하셔서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보시는 영상이 여러분들 인생 세번 찾아오는 기회 중에 한 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세상에 중요한 건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생업에도 지장을 받을 수가 있겠죠. 우리 구독자님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